여러분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트라우마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트라우마? 가래떡. 가래떡이요? 먹고 막 미친듯이 체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그래 침 맞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머리부터 이렇게 등으로 침을 다 맞고 속이 이상해서 이제 다침 다 빼고 나가는데 진짜 까만 게 이렇게 빡! 확 나왔어요. 시커먼 게.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예. 불편하게 계속 산 거예요. 잘 모르니까 떡이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건가? 떡 덩어리가. 그렇겠죠. 그래서 시커먼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래떡을 먹잖아요. 떡볶이 같은 거. 가래떡을 딱 먹으면 삼키기 전에 입안에 딱 들어가면 체한 것 같아요. 아, 느낌. 그렇구나. 그래서 한 입 딱 먹고 예, 최근까지도 삼키지도 못했었어요. 와, 뱉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하나 정도는 먹어요. 떡볶이? 네. 떡볶이 요만한 떡 거. 같은 것도 다 그 트라우마에 해당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떡볶이 떡만 그래요. 아, 떡국은? 떡국은? 또 그래요. 떡국 떡도? 네. 그러니까 그런 가래떡은 거진 가래떡을 구워가지고 뭐 조청에 찍어 먹는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시겠군요. 거의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다른 떡들은 그래, 그나마 좀 먹거든요. 근데 밀도 높은 음식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수제비? 네. 수제비는 먹어요. 네. 약간 그래도 비슷한 그건데도 그래도 네네. 수제비는 좀 그러니까 괜찮죠. 떡볶이에 대한 그 트라우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때요? 뭐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저도 뭐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한 3-4일 정도 진짜 정말 호되게 어렸을 적에 그 뭐 어떤 음식 먹고 한번 그렇게 당한 기억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돼지 내장이었거든요. 아. 돼지 내장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셨는데 그 순대 그런 데서 파는 그런 내장들을 그 저기 뭐 정육점 이런 데서 이제 좀 싸게 많이 내장만 띄워오셔갖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삶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뭐 헙하고 막 가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지. 아, 맛있어서. 네,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2-3년 정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돼지 그런 경우 내장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막 맡기만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이제 순대는 뭐 그때 먹지 않았으니까 순대를 다시 먹으니까 순대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맛있게 먹다가 간 하나 먹고 뭐 허파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또 치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금방 회복한 케이스. 근데 원래 좀 음식 잘 먹잖아요. 원래 잘 먹죠. 저도 그렇고 잘 가리지도 않고. 근데 떡만 유독. 저 떡 약간 얘기 들으니까 좀 의외네요. 네. 영업 씨가 그런 음식이 있다니. 네. 그렇군요. 거의 없잖아요, 저.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걸 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만 건 때만 건 다 먹는데. 다 먹는데 떡 하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앰프입니다. 저희가 뭐 항상 AR 180만 원짜리 앰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쿠스틱 앰프 웬만한 거 뭐 이렇게 저가형, 중가형 이런 거 들어오면은 절대 소리에 만족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갖고 저희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고요. 가성비를 따져야죠. 그냥 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의 소리를 뽑아주느냐 그 그렇죠. 포커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238,000원. 싸요. 네. 절대 뭔가 기대도 되지 않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 하나의 기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레이니의 LA30D 모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디자인과 퀄리티 그리고 가격까지 사실 이게 디자인은 뭐 되게 그냥 딱 적당한 괜찮아요. 느낌의 네, 적당한 그냥 어쿠스틱한 느낌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와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R 앰프를 180만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가격대의 그런 환상 그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238,000원에서 나올 사운드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세팅을 하시죠. 기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오케이,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미리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거보다 좋으면 점수를 잘 주고 오케이, 나쁜 오케이, 점수를 오케이, 오케이. 안 주는 식으로 가야 우리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지금 238,000원짜리의 제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네, 저도 이미 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꽂아놨는데 뭐 이거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 마이크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랑 같이 먹어요. 리버브를 올리면 리버브도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내리면 완전 건조해지고요. 네 그리고 하이를 올리면은 하이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이를 내리면 내려가고요. 네 다 같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실내에서 뭐 공연을 하실 때나 뭐 간단하게 뭐 마이크 채널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빼버렸어. 네. 기타 인풋은
5호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캐논으로도, 네, 캐논으로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볼륨 있고 쉐이프, 리버브,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여기에 코러스가 있네요. 또 코러스. 으흠. 코러스 리버브 양 조절하실 수 있고요. 페이즈 있고요. 안티 피드백 버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은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뭐 없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중립이죠. 네. 이것도 다 중립할게요. 아, 이거는 톤 아까 맞춰놓은 거 그대로 할게요. 네네, 그대로. 네. 뭐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아, 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아. 진짜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괜찮은데? 쉐이프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톤 살짝 바뀌고요. 위상 변경. 네. 뭐 피드백 나고 막 이럴 때 페이즈랑 안티 피드백 이렇게 누르시면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코러스 한번 걸어볼까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넣었다 뺐다. 아, 그러네. 네. 리버브 들어가 볼게요. 뭐 리버브는 사실 좋은 리버브는 아니네요. 네. 예? 네, 있다. 23만 원. 어. 리버브가 있는 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리버브가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샌드를 이렇게 많이 보내도 이렇게 코어가 살아 있으면서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코어가 없어져. 가운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제가 없어졌죠. 그냥 5 위로는 거의 쓰지 마시고요. 써도 한 이 정도, 묻히는 정도. 오히려 코러스랑 같이 해갖고 한 중간 정도 놓으시면은 뭐. 하네요. 근데 약간 리버브가 좀 성격이 좀 슬랩백 같은 리버브라 그 AR이 원래 네. 리버브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뭐 보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굉장히 잘못 설정하고 우리가 그 항상 사운드를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이 들은 이 사운드는 238,000원보다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사운드는 한 50만 원 정도에 기대할 만한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워낙 엉망진창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어쿠스틱 기타 앰프 가격대별 사운드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엉망이에요. 저희가 이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엉망이네. 엉망이 진창이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가격대비 좋은 사운드를 뽑아내고 있고요. 23만 7천원이면 괜찮죠.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타가 또 60만원대 초반의 기타인데 거기서 이 정도 퀄리티면은 네.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격대 자체가 똘똘이를 갓 벗어난 정도 수준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얼마든지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규모 공연용으로 쓰실 수 있는 퀄리티 나온다 생각합니다.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아, 리버브 조금만 넣어줄래요? 네, 넣어드릴게요. 네.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이게 미들이 되게 좋아요. 미들을 올리니까 소리 따뜻하니 좋습니다. 좋잖아요. 이것도 손으로 현혹 시킨다 또. 또 괜찮은 척 막 또. 아 괜찮아요. 괜찮은 척 아니고. 괜찮은 거 맞아요. 네네 괜찮아요. 근데 현혹 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생각보다 좋은 앰프 잘 네. 봤습니다. 네 명호 씨도 바로 한 주평 드릴까요? 네.
이 정도 퀄리티는 사실 카페나 그런 아주 소규모 공연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충분히. 네. 내 방 아니 공연장 이러고 네, 내 방 아니 공연장 알겠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어쿠스틱 앰프의 가성비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준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엉망진창이죠 한줄평이에요. 엉망이네. 네. 이거 옆에 또 이렇게 써놓고 나면 텍스트로 더더욱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이게 입으로 나와도 이렇게 막 망한 느낌이 드는데 이 옆에 써놓고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이게. 어쨌든 저는 238,000원에 이제 가격대 이제 이 레이니의 앰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정도면은 이 가격대 정말 좋은 앰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네. 다른 모델들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니.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0.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괜찮아요. 정말 기대라고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은 앰프에 나오는데 점수치고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이 정도면 네. 뭐. 이 정도면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이니의 앰프 시리즈 첫 편이 아주 생각보다 출발이 좋아요. 네, 출발이 좋아요. LA30D 모델 30W, 다음 시간에 60W고요. A 시리즈 저희가 그때 A 프레스코 모델은 기타맨에서 있었고요. A 듀오 모델입니다. 이 듀오 399,000원. 와, 60W 그 AR 네. 60W잖아요. 네, 네, 네. 뭐 이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399,000원 엄청 싸죠. 싸죠. 네. 앰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레인이 지금 이런 괜찮은 이런 가성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